Lesson 7 제목입니다. Mars climate, 화성의 climate, 기후죠. 화성의 기후는 cause, 원인이다. For its uninhabitability, 이게 거주 부적합성이라고 해요. 거주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거주 부적합성.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어원을 보자면 inhabit이란 단어 보일 거고 inhabit은 거주하다란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able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able이 명사가 되기 위해서 ability 이런 식으로 끝에 부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접미사 부분이 추가가 돼서 이거 이제 가능성, 거주 가능성 이렇게까지 만들어졌고요. 근데 맨 앞에 on이 있죠. 우리가 이제 접두사 on은 할수 없음 혹은 하지 않음이란 뜻의 부정어에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 가능하지 않음 해서 거주 부적합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성의 기후가 화성이 살수 없는 지역인 것의 원인이다 이거겠죠. 화성의 기후가 지구와는 달라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이 영상을 보실 때 필기만 다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설명 모두 놓치지 않도록 필기 구간에서는 반드시 멈추고 필기를 하고, 그 다음 설명 부분에서는 설명만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엔 필기 따라갔냐고 설명을 안 듣게 돼서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Mars climate. 우리가 이미 제목에 썼던 표현인 화성의 기후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자, Mars. Mars는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화성이 되겠죠. Mars는 얻습니다. 얻다라는 뜻의 guess가 나왔고요. About 60% of the sunlight. 60%의 sunlight. Sunlight는 햇빛이죠. 우리가 이 햇빛의 양을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일조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일조량. 그래서 일조량의 약 60%를 얻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일조량의 60%가 무슨 뜻이냐 봤는데, 이게 뭘 대상으로 60%냐 하는 게또 있어야 되니까 뒤에를 보시면요. We experience on Earth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experience 하게 되면 경험하답니다. 물론 옆에 뜻이 나와 있겠지만 반드시 다시 쓰면서 가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에서, 이게 Earth가 지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를 경험하다. 사실 이제 경험한다는 거는 뜻을 봤을 때 무엇인가를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냥 나는 경험했다 하지 않고. 그래서 experience라는 동사가 삼형식 동사가 되고, 그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비어 있다는 얘기는 이걸 어디선가 좀 다른 자리에서 채워줘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채운다고 얘기할 때이 절이 연결되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자, 레이저 포인터는 필기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절이. 이게 절인 거 어떻게 할수 있냐 하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 끝난 거예요. 여러분 형식 아시죠? 여기서 1형식, 2형식, 3형식 하는 거, 거기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된 거는 우리가 3형식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하나의 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절이 있어. We, 주어, experience, 3형식 동사. 그 다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3형식인 건 어떻게 하냐 하면 경험하다. 뜻 자체가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뭐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어의 뜻을 통해서 혹은 성격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절이 하나고 절이 두 개라면 그 사이에는, 이 절이 나눠지는 사이에는 접속사이자 목적격 명사가 같이 추가가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접속사와 목적격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를 보면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한다 하면 경험했다는 게 뒤에 뭘 경험했는지가 안 나왔다는 건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생략이 됐다는 거죠. 반복 생략은 영어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거엔 쓸 수가 없고, 말이 반복 생략이듯이 이미 한번 언급을 했는데 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햇빛을 경험하는 거겠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뭐 60%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니까. 따라서 experience 뒤에는 사실은 sunlight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럼 이 sunlight가 있어야 되는데, sunlight는 sunlight 쓰고 또 sunlight 쓰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sunlight를 is로 바꿔주는 식으로 조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격 명사라기보다는 대명사.
대명사라는 것은 햇빛이 아니라 그것, 이렇게 그것, 그녀, 그 이렇게 받아주는 걸 대명사라고 하니까. 그럼 접속사하고 목적격 명사를 합친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접속에서 이름을 가져오시면요. 관계라는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명사라는 명칭을 가져올게요. 대명사. 그럼 관계 대명사라는 우리가 아는 친숙한 개념이 오고, 그럼 목적격이 이제 남는데, 목적격은 앞에다 붙여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생략됐다 볼수 있습니다. 그럼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또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어야 돼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사람인 경우엔 who나 whom, that을 쓸 수가 있겠고요. 사물인 경우엔 which랑 that을 쓰죠. 목적격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who를 쓸지 아니면 which를 쓸지 또 구별하는 거는 앞에를 봤을 때 아, 이거 햇빛이구나. 다른 말로는 일조량이구나. 어쨌든 사물이네. 따라서 사물 뒤에 쓰는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아, which나 that이 생략돼 있겠구나라는 걸 이론상 알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생략돼 있습니다. 이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 줄여서 목관이라고 하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특이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조량이 60%,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햇빛이 지구의 6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라 볼수 있어요. 지구가 화성보다, 즉 햇빛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댔어요. 그 수금지 화목토 할때그 수금지 화 되는 게 태양으로부터 각 행성 간의 거리니까 거리가 멀수록 일조량이 좀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연스럽게 지구보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진 것보다 태양에서 더 많이 떨어진 화성은 더 햇빛을 덜 받게 되겠죠. 덜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겠고. 이렇게 해서 앞절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and the average temperature. average 하면은 형용사로 평균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단어는 외워야 되겠고요. average. temperature는 기온이 됩니다. 물론 기온 말고 온도도 될 수가 있는데 보통 기온을 많이 얘기를 해요. 화성에서의 기온은 is, 이제가 또 동사가 되고 minus 63 Celsius degree.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마이너스라고도 하고요. 또 네거티브라고도 있습니다. 근데 영하 63도입니다. 이 C라는 거는 셀시어스라 그래서요. 셀시어스라는 거는 그 독일의 기상학자인가 화학자인가 아마 겸할 거예요. 이 사람이 발명해낸 그런, 아, 스웨덴이구나. 자, 스웨덴의 천문학자 혹은 기상학자가 발명해낸 그런 온도 단위를 셀시우스라고 하는데 이걸 다 쓰고 있으면 너무 뭐랄까 길어요. 그래서 편의성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C로 써줍니다. 줄여서 쓰는 거예요. 섭씨. 섭씨. 자, 그럼 내용 일체에서 사실 화씨를 가지고도 장난을 칠 수가 있는데 화씨는 뭐냐면 화씨가 이제 독일이다. 파라나이트라고 합니다. 화씨의 경우에는 온도가 섭씨보다 숫자가 더 높게 나타나요. 63이면 거의 한90몇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한 1.5배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에서 화씨 63도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렸다 보시면 돼요. 영하 섭씨 영하 63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섭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조량과 온도에 대한 기온에 대한 얘기 나왔고, if it were not for a shelter, if it were not for라는 표현 나오죠? A shelter, shelter 은신처, 은신처가 없다면 그런데 그 은신처가 특별히 디자인, 설계된 뭐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냐? 보호하기 위해서. 2까지 같이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로 보시면 되고요. 뭘 보호하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은신처가 없다면, 자,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석을 하실게요. 뭐뭐뭐가 없다면. 이제 없다면이라고 되는 게 사실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if it were not for, were이니까 과거니까 없었다면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would not survive도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을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곧 많이 접하게 되는 가정법 과거라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과거라는 거는 문장의 시제가 과거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시제가 과거. 그러니까 이게 과거면 되는 거. would가 과거형인 건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시제 이름에 따라서 과거가 붙는 거고, 가정법 현재는 없어요. 가정법은 과거하고 과거 완료,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과거 완료 진행 등등이 부가적으로 붙는데, 과거의 경우에 were 쓰고 과거 완료의 경우에 had been을 쓰는데, 아무튼 여기선 과거겠고요. 가정법이라는 거는 현재가 자, 레이저 포인터니까 쓰지 마세요. 현재에 있는 사실에 반대가 되는 걸 가정을 할 때, 가정상의 시제는 과거를 써야 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아, 여자친구 없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여자친구가 없으면 여자친구가 없다. 원래 이거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있다면. 근데 한국어로 하면 있다면이지만 영어로 할 때는 if I had a girlfriend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영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if it were not for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외워두셔야 되겠고, 먼저 여기 있는 were과 여기에 if 자 여기 있는 if를 없애. 나는 f라는 스펠링 그 철자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F를 받을 것 같아서 이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F를 빼고 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럴 경우에 조건이 뒤따라요. 그냥 이렇게 쓰면 솔직히 if를 쓰는 의미가 없죠? if만 없을 거면. 그래서 it하고 were의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were it not for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if도 없애주고 또 이제 were 바꿈으로써 아난 가정법이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굉장히 이제 이득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있는데 but for 애초에 이렇게 줄여 쓸수 있으면 그냥 다 이거만 쓰면 되지 왜 저것도 쓰냐 싶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제적인 정보가 but for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but for은 if it were not for 보다는 좀 적게 쓰이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without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이미 다알 겁니다. 뭐뭐가 없다면. without이 사실은 가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가정법이 아닐 때도 있겠지만, 가정법일 때는 시제를 은근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같이 뭐뭐가 없다면의 의미를 가진 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총네 개는 우리가 뭐 시험을 볼 때, 꼭 숙제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꿔쓰기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helter 뒤에 봤고요. 특별하게 설계된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후치수식해주고 있다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치수식하는 대상은 specially부터 you까지 모두 묶인 분사구가 돼요. designed는 여기서 과거 분사로, 그래서 우리가 설계된처럼 이렇게 설계하는이 아니라 설계된, 설계당했다, 이미 설계되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수동 정보 그리고 완료 정보를 담고 있는 날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드를 썼고, 근데 이제 디자인드가 어법으로 나오기엔 임팩트가 좀더 강렬한 애가 있어요. 바로 주절에 있는 would not survive가 되는데, 이 would not survive는 어법으로 지정을 하겠어요. would not survive. would not survive를 어법 1번으로 지정을 하고, 얘는 would not survive versus will not survive. 그리고 will not survive의 경우에는 줄여서 won't survive라고도 하는데,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내가 그랬죠. 필기, 못 따라가겠는 사람 필기, 영상을 멈춰놓고 필기하고 설명 들으라고, 저는 그냥 이제 녹화 시간의 한계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Will not survive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를 가진 현재 시제를 우리가 wil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이 주절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꺽쇠에 들어가는 이걸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은 if가 없는 절, if의 지배가 없는 자유로운 절, 그걸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를 봤을 때 과거여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would가 아니라 will이에요. will. 그럼 현재 시제가 되니까 앞에는 과거인데 뒤엔 현재라고 이게 매칭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500년 전에 사람하고 사귈 순 없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런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초월하는 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단순히 시제의 문제 때문에 will not survive가 안 된다. 가정법 과거 구성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법 과거에서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서 과거. 근데 will은 현재라서 이걸 이유로 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제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정법의 기본 구성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Survive the cold. 추위. 우리는 추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Survive라는 거는 삼형식 동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뜻을 쓸 데가 없어서 위에다 쓰겠습니다. 삼형식 동사로 뭐뭐뭐에서 살아남다 이런 뜻이 돼요. 추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자, 내가 방금 못했을 것이다 아니고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more serious is that giant red dust storms frequently cover the entire planet. And they can throw a dust up to 40 km into the air and last for months at a time. 여기까지.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동사가 여기 있다면 주어는 누구일지. More serious가 주어일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제. 이게 주어가 안 됩니다. 주어 아님. 왜냐하면 이제 serious란 단어의 뜻을 보시면요. 심각한이란 뜻인데요. 심각한. 자, 한으로 끝났네. 심각한, 뭐 진지한, 위험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 심각한 얘기 이런 것처럼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니까 형용사구나 할수 있습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애초에 형용사를 주어 자리에 쓸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요. 영어에서는 인용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이름이 아예 막 serious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serious is a popular restaurant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건 주어가 될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용사를 주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보어구나 라고 볼수 있어요. 보어. 그러니까 보어가 먼저 나온 겁니다. 원래 우리 통상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어순으로 나오는데 보어가 먼저 나왔다는 건요. 도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치. 도치라는 중요한 어법 개념이 나오는데, 도치란 원래 순서여야 할 성분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성분의 위치를 바꿈. 그걸 도치라고 해요. 근데 보통 도치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어가 너무 길어서. 두 번째, 강조하려고. 이두 가지 목적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 필기할 때 멈추라 그랬고 우리가 CV 그러니까 보어 동사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게 주어라는 건데 자, 우리 어디까지 묶었죠? 다 묶었죠? 자, 이렇게 다 주어란 얘기네. 어때요? 주어하고 보어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길어요? 주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길죠. 그러니까 애초에 영어에서는 무거운 애를 뒤로 보내는 좀 안정적인 그런 트럭 형태를 지닌 걸 좋아합니다. 트럭이 솔직히 트럭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지. 좀잘 그렸다 이건. 자화자찬. 이렇게 생겼지. 이건 맞는 트럭이에요. 이거는 도치가 일어난 트럭이에요. 그런데 트럭이 막 생긴 게 여기가 운전칸이야.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치에서는 운전석 그리고 화물칸 이렇게 생겼다면 그 도치가 안된 트럭에서는 운전석이 이만해. 뭐 운전석에다 뭐 수영장 만들 거야? 침대 둘 거야? 화물칸에 요만해요. 이건 도치가 안된 문장의 경우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어를 화물칸이라고 볼 때,
아니면 주어가 아니더라도 뭐 강조하고자 하는 아니면 너무 긴게 있을 때 이렇게 긴걸 뒤로 보내는 게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짧은 걸 뒤로 보낸 경우에 이렇게 불완전한 경우가 생기듯이 물론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금지된 배치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표현할 때좀안 좋다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영어의 그런 특징이에요. 그렇게 뒤에 나오는 거가 보통 길다 이런 게 길거나 강조를 받는다 그런 게 특징입니다. 이게 아마 도치 개념이 이해가 잘안 가실 분은 예외적으로 이 레이저 포인터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멈춰놓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릴 사람은 멈춰놓고 그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That, 뭐뭐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 접속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은 해도 돼요,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접속사로 썼고,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is하고 that 사이에 여기 명사, 선행사가 없다는 거. 대절 안에서 giant red dust storms가 나오고 있죠. 거대 그럼 뭐 붉은 dust는 먼지가 되겠고, 먼지 폭풍. 화성을 연상시키는 가장 그런 이미저리가 잘 되는 게 붉은 먼지 폭풍이 되겠고요. frequently, 빈번히라는 뜻이 됩니다. 빈번히. 그러니까 여러 번, 뭐 자주 이런 얘기일 테고, cover, 덮는다는 겁니다. 뒤덮다. 먼지 폭풍이 막 뒤덮는 장면 생각나시죠? The entire planet, entire, 전체의 행성을. Planet은 그냥 행성이에요. Planet이란 단어 자체가 화성이거나 지구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성이기 때문에 이 planet이 어떤 planet인지 우리가 문맥상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지구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화성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the entire planet은 결국에는 화성을 나타내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 안에서 문장이 한번 끊기고 end가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하니까 등위 접속사로 이어진 중문이겠구나 싶을 수 있습니다. 중문이라는 거는 앞에 절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and, but, before, so 이런 등위 접속사 있고, 그 다음에 절이 하나 더 있는, 그러니까 A and B 형태로 연결된 걸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중문이라고 해요. 또한 이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복수 명사일 거고, 데이가 가리키는 건 얘기했죠? Giant red dust storms가 되겠고, 이게 데이가 됩니다. Can throw. throw up, can throw up 이렇게 이어 동사가 돼서 이어 동사라는 거는 throw라는 동사하고 up이라는 부사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동사를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동사라 그래서 이어 동사라고 하겠죠. 토해낸다는 겁니다. throw up 하면 토하다, throw up 토하다 써두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throw하고 up 사이에 dust가 들어갔어요. dust는 아까 했지 먼지. 먼지를 토해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이어 동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throw dust up 쓸 수도 있지만 아래처럼 좀 다르게 하면 나는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throw up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dust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dust는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dust로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dust가 대명사인 is로 바뀐다면은 throw up i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다 중학교 때다 했던 내용일 거고. 자, to throw dust up to 40 km. 어디로 이제 보내냐? 40 km 정도 보냅니다. 이게 약간 가늠이 안될 수가 있는데 대략 한 광주에서 서울 한 서대문, 은평구 거기까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 보내는 거겠죠? Into the air, 공기 중으로. 그리고 and last for months. 여기서 for은 위에서가 아니라 뭐뭐 동안. 동안. month에다 s부터 쓰면은 수개월. 지금 영어에선 전치사라 그래서 for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뒤에 썼어요. 동안 수개월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이렇게. last는 뭐냐? 갑자기 왜 마지막이 나왔냐 싶을 수 있는데 last는 또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죠. 지속되다. 지속되다. 지속하다 아니라 지속되다. 그러니까 이게 last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도 문장 형태를 보면은, 토해내다 있고, 토해내고, 마지막이 아니라 토해내고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뜻으로 이으면 앞에 동사 있으니까 뒤에도 병렬되는 동사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수개월 동안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 붉은 먼지 구름이 막 폭발하듯이 나오면 약간 eruption이 나오면은 그러면 한 번에 그 수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된다 이거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사실 이유가 없고 그냥 약간 추측이 되는 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에는 아무래도 그 모래폭풍 같은 게 불면은 비 같은 걸로 쓸려 내려가거나 그런 대류 현상이 있지만 화성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먼지가 안 쓸려 내려가겠죠. 그런 대류 현상의 영향이 클 거고. Furthermore, 자, 이 단어 뜻이 좀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는 more 보면 된다. 그러니까 더하는 느낌이지 덜한 느낌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우기. 더우기 싫은 사람은 게다가 하시고요. 게다가. 연결사 나와 있는 그런 자리는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문장하고 마침 그 바로 뒤에 문장에도 therefore 있어서 연결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도 다 삽입으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삽입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는 이 문장을 주어진 문장을 어느 위치에 넣을 것인가 이걸 물어본다는 거겠죠. 더욱이란 뜻을 가진 뭐 다른 연결사의 경우에는 in addition, besides. In addition하고 besides하고 또 in addition을 약간 변형을 한 additionally 정도가 있어요. moreover 있고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다 얘기가 화성에서의 기후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해줬죠. 계속 내용을 가지고 따라오면서 보셔야 됩니다. 막 문장 구조만 챙기지 마시고 화성의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거주에 불리하다. 인간의 거주에 불리함.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거주에 불리하다는 거는 인간이 막 무슨 기계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가서 살았을 때못 산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 일교차도 너무 커서 얼어 죽을 가능성도 크고, 뭐 물도 뭐 없고 이래가지고. 화성은 Mars lacks. 렉스가 동사가 됩니다. 삼형식 동사로. 뭐뭐뭐가 없다. 여기가 없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0%인 게 아니라 적정량보다 적을 때도 그냥 렉스를 쓰기도 합니다. Mars lacks the protective ozone layer. Protective 하면은 보호하는 그런 뭔가가 있겠죠. Ozone layer. 오존은 우리가 아는 그 오존이죠. 이게 O3지. 레이어는 층. 오존층이 없어요, 화성에는. 그게 의외의 사실이지. 화성에 오존층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문제가 벌어지겠죠. 지구에는 있으니까 그나마 그안 좋은 자외선을 좀 필터링을 해주는데. We have an Earth atmospher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다도, 가지다가 삼형식 동사죠. 그냥 나는 가진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뭐를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뒤에가 목적어가 여기 생략이 돼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거는 동사가 의미를 생각했을 때 남에게 뭔가를 하는 느낌이며, 그럼 삼형식이라고 생각해서 아 목적어 빠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아까처럼 절이 나오고 또 We have an Earth atmosphere 나온 절이 나오는데 절과 절 사이에 즉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뭔가가 빠졌다는 거죠. 문장과 문장 연결해 주는 거는 접속사, 그리고 have 뒤에 빠진 거는 목적격 명사인데, 아까 반복으로 인한 생략이라 그랬으니까, 반복되는 명사는 대명사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뭐가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선행사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단어가 ozone layer, 오존층이잖아. 오존층은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죠. 그래서 사물일 때쓸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 위치랑 대시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숨겨져 있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파악하고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숨겨져 있던 애를 물어보는 문제로 낼때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면은 지구의
대기에서 가지고 있는, 지구의 대기에는 오존층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갑자기 지금 지구 얘기를 왜 했냐 하면, 화성이 오존층이 없다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지구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구 사람일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 therefore. 그러므로란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약간 앞에가 원인이나 아니면 이유나 그런 게 나왔을 때, 뒤에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나 결과를 나타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러므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와 뜻이 같은 거는 does, so, 그리고 hence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다 같은 얘기예요. 원인, 결과 이어질 때 쓰는, 결과 나올 때 쓰는 그런 표현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없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Don't forget to take 이렇게. Don't forget 하지 마라. Forget 하지 마라. Forget 잊다죠.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다음에 to take가 나왔습니다. To take가 어법 2번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투 테이크는 투 테이크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테이킹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소재인데, 테이킹을 지금 forget 뒤에 아예 못 쓰는 게 아니라 의미가 바뀌어 버려요. 테이킹을 쓰면, 자, forget taking 얘기하는 거다. 테이크가 지금 뒤에 봤는데, take some serious sunscreen with you. 그러니까 너의 품에, 그러니까 너가 항상 갈때 선크림 같은 거를,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센 자외선 차단제를 소지하고 다니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taking이 되면은 가지고 다녔던 것을 잊다.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망각하는 게 돼요. 과거의 사실을 망각.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바뀌어 버리죠. 너는 과거에 뭐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다녔다. 근데 이제 생각 안 나지? 예전에 그랬던 거.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그게 지금 맞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너가 거기에 갈때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다녔는지는 관심이 없어. 만약에 이제 간다면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가지고 갈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to take는 to 부정사가 되면은 가지고 갈 것을, 이렇게 됩니다. 갈 것을.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나고요. taking은 아까 말했듯이 과거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안 된다. taking은 안 된다.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고, 이게 동사 뒤에 ing 쓸지 to 쓸지 동사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어서 같이 가져가야지. 막이 자리에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틀립니다. 이유까지 물어볼 거고요. serious 강력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시고, 뭔가 심각한 자외선 차단제 하면 이상하니까 like you, like가 여기서 나오는데, like의 경우에는 뭐뭐뭐와 같은, 좋아하다가 되면 안될 거고요. SPF 1000, SPF 1000 정도 되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잊지 마라. 자, SPF 1000이면은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지구상에 내가 사전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SPF가 80 정도가 가장 이제 높은 그런 선스크린이고, 그거 이하로는 안 나와요. 시중에서 파는 것도 한50 정도? 그러니까 애초에 1000 정도의 걸 만든다는 거는 화성에 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화성에 가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화성에 가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왜? 왜그 자외선이 여과가 안 되지? 아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오존 레이어가 없다 그랬어요. 보호해주는 오존층이 없으면 자외선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자외선이 영어로 안 나왔는데, 자외선이란 단어. 자, 자가 여기서 이제 보라색 자인 거 아시죠? 한자 다들 하셨으니까. violet이 있고요, violet. 근데 엄청 센다 그래서 앞에 접두사 ultra를 붙여요. ultra 하지 마시고 ultra. ultra violet 하면은 자외선이 됩니다.
자를 생각하면 돼요. 자, 자주색 할때 자, violet, ultra. ultraviolet이라는 단어로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violet이네, 자구나. 이렇게 해서 외우면은 해결됩니다. otherwise라는 표현이 있고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앞에서 이제 그 언급된 조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렇지 않으면. 너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SPF 1000짜리 자외선 차단자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아니면 가지고 갈 것을 잊어버린다면, you would get, 너는 될 것이다. Severely sunburned there. Severely, 심하게. Sunburned는 화상을 입은 과거 분사고요. 그곳에서 심하게 화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외선 차단제 안 가져가면 그만큼 화상을 입으니까, 이건 사실 여행을 그 장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행 가는 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깔고 가는 겁니다. 기후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본문 4번에 대한 설명 마칩니다.